안녕하세요. 동물보건 간호사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학점 은행제 과정을 통해서 이 애완동물 관리 전공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점. 네. 오늘 질문자분이 이제 질문 주셔갖고 답변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메인 영상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질문자 내용, 질문 먼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글 올리네요. 이번에 법이 강화되면서 학점 면제를 하기를 따도 자격 요건이 안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학점 면제 하기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고요. 자, 2022년도 지금 이제 2월 27일, 2월 27일부로 해서 이첫 시험을 기점으로 이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증이 생겼죠. 동물보건사 뭐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하죠. 이 국가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해당 자격은 이 동물보건사로서 이 동물병원 간호사, 보통 이렇게 불리죠. 동물보건 간호사 이 자격증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동물 뭐 간호 아, 면허증 이렇게로도 지금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응시 자격은 기본이 있고 이게 특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야, 정리를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2021년도 그 8월 28일을 지금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응시 자격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 먼저 살펴보면은 평가 인증을 받은 전문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평가 인증 받은 평생 교육 기간에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한 뒤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마지막으로 외국의 동물 간호 면허 보유자. 특례 같은 경우는 전문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 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 3년 이상 종사자, 이렇게 해서 응시 자격 조건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질문하신 학점 은행제 응시 자격의 충족 같은 경우는 이 기본 2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류상에서는 이 평가 인증을 받은 평생교육 기간에 이 동물 보호 간호 관련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애완동물관리과. 그래서 애완동물관리과. 네. 교육을 이수하시고, 업무 이제 1년 종사한 그 있으면 응시자격이 가능했다라고 했지만,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학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불가하다라는 점. 네. 그래서, 즉, 전문대, 일반대 졸업 후 이제 경력을 1년 이상 쌓은 자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학점은행제 하기로만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고졸자이실 경우에는, 만약에 이 고졸자다라고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수업과 학위를 통해서 이 편입, 네, 또는 이 대졸자 전형, 편입과 이 대졸자 전형을 통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농림축산 이제 식품부 평가 인정 받은 학교가 대략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1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학교 명들이 나와져 있고, 뭐이 학교들을 수능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이 수능으로 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편입, 아까 말한 대졸자 이 전형 과정을 통해서 입학해 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고요. 이 대졸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이제 아무래도 4.5점 만점 중에 그 성적도 4.0 이상이 나오셔야지 유리하다 보니까, 학점은행제,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도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성적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 편입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기가 없을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로 학위와 성적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학점은행제 하기만으로는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그 편입과 대졸자 전형을 이용해 보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말한 학교 리스트들 14군데 올려놨어요. 전주 기전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연성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 네, 이렇게 학교 명단만 읽어봤고요. 아무튼 이 인증기간 이후에 인증학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보니까 반드시 편입 혹은 입시를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기간 효력이 있을 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물보건 간호사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질문 내용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게 됐고요. 자, 다시 한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편입, 대졸자 전형을 이용해 보시라는 부분이고,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카카오톡과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상담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